저희 아들이 언제 한번 물어봤어요. 아빠, 내가 문제 낼게. 그 교회사의 문제인데 문제 낼 테니까 알아맞혀봐. 비텐베르크 성당 95개조 이렇게 반박문을 붙인 사람이 누구게?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배우고 또 알았으면 마르틴 루터다라고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 카톨릭이 많은 부패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부패는 바로 면죄부일 것입니다. 면죄부는 심지어 성모 마리아를 간통한다고 해도 용서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선전을 했어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종교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알수 있게 하는 대목이에요. 심지어는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돈이 없어서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디에 돈이 많이 몰려 있냐면 이 면죄부. 면죄부는 돈을 넣어서 돈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내가 기도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는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던 모든 일들이 돈으로 다 해결된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었고, 잘못된 사상이었고, 어떤 사람이 면죄부 안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속으로 기도하고 면죄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면죄부 안에 돈을 딱 떨어뜨리던 순간에 면죄부 통을 들고 도망갔어요. 제가 이걸 훔쳐야 되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해질 수 있는가. 그러나 그때 당시만 악했던 게 아니라 이 죄악들은 사람이 모인 곳이면, 죄성을 가진 우리면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죄악인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불에 비비면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할 때 이해가 되지 않던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기록되기를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를 마르틴 루터는 고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오늘 이두 구절 때문에 일주일이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도대체 무슨 뜻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로마 교회를 위로하고 로마 사람들이 그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말씀으로 주셨는데, 왜 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다가오지 않을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정말 새벽마다 새벽 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장처럼을 일으킬 정도로 힘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름답고 선한 것이지만 우리는 누구도 그 앞에 설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 의로 충분한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는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관통하는, 로마서를 전체에 품어내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로마서를 견인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것은 말인데요. 오늘 좀 쉽게 함께 말씀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아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으로 표현되는 모든 종류의 사람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 어떨 때는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복음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전적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지만 전적 타락했다는 말은요, 아담의 부패가 인간에게 다 퍼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있어서 그것은 죄의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성적인 모든 만남과 행위로 나오는 사람은 죄의 오염이 되어 있고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전적 타락의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과 비교할 때 우리가 그냥 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죄인 거고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불순종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음의 시작인데 죄가 들어와서 이 죄는 하나님과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사람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끊어버립니다.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나눠놔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합리한 것들과 모든 잔인한 죄들은 그 죄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찾아보기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을 우린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낙심한다라는 것도 교만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뭐 낙심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원래 보여줄 만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 3장으로 로마서 3장으로 가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 있는 이 인류 있잖아요. 전 세계에 60억 넘는 이 인류를 한순간에 한번 1초, 단 1초 만에 모든 인류를 다 없애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조금도 티가 되고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 모든 죄인들을 한꺼번에 없애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셔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무방한 일을 계획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전혀 하시지도 않아도 되는데 하지 않아도 계시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본인이 스스로 사람의 형상을 입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한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죄 없으신 본인이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 대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들과 모든 많은 성도들은 이 구원의 가치를 진짜 많이 소홀히 여겨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그냥 나오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약속은 우리의 회개와 헌신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지 않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즉시 회개해야 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려야 해. 라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호소력이 있으면 이 복음이 호소력이 요즘에 있으려면 어때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과 부가 옵니다. 마치 홈쇼핑 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비전이 생겨요. 우리의 삶이 다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멘하죠. 그러나 이런 복음의 호소가 있어야만 복음이 강력한 줄 알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우리 모두는 감동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구원의 감격 안에 계속 은혜 안에 거하지 않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비참한 상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소중한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서 진짜 빈털터리가 되기까지 그래서 내 주머니에 단 하나의 빵이 남아있기 전까지는 기뻐할 이유를 잘 알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죄인도 끔찍한 죄의 실체가 드러나서 진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상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은요 기쁜 삶이지만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은 영적 전투가 계속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이유는 왜 복음이 이렇게 가볍게 여김을 당하는가? 내가 당하게 될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할 그 환난과 시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직 뼈저리게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처한 위험이 진짜 무섭다는 것을 얼마나 의식하는가에 따라 이 복음이 소중한가 안 소중한가를 알게 돼요. 세 번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대가가
치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영혼을 구원하려면 얼마의 값이 필요할까요? 그 값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값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온전하게 지불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던 중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봐요. 유다 사회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586년에 멸망하기 전에 유다 사회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떡하니 왔는데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이 가운데 차별이 심하고 죄에 대한 부패가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참다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그냥 내일이라도 다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멸망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에 1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내가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게 대답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이 아 그렇군요 라고 했지만 마음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아니 유다보다 더 악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악이 의의를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뭘 묻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악이 어떻게 의의를 심판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거야. 여러분, 멸망에 가는 그리고 심판 가운데 있는, 심판 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환경과는 관계없이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유는요, 앞으로 있을 환난과 시험에 대비하라.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심판, 핍박 가운데, 잔인한 핍박 가운데 있을 것인데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 방탄조끼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모든 것을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라고 하면, 의롭다, 의라고 하면 사회 통념상 그냥 옳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 즉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의가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율법이 뭡니까? 뭐를 계속 일해야 되고 뭐를 계속 해야만 내가 의롭다고 하는 613가지의 율법을 끝까지 지키도록 노력하는 인간의 노력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금식을 해야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뭔가 열심히 해야만 구원을 받고 동물의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만 온전한 회개함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제 제사의 방법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공의예요.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대. 화장실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영적인 부담감으로 계속 다가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운 것이지만 심판의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로 나타나냐면 칭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는 의롭다 칭해주는 칭의로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으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동일한 구원의 말씀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과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고 이겨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주께서 놀랍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 땅에 지금 가볍게 여겨지는 그 소중한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칭의하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의 힘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